알려줘봐요. 아, 그럼 돈을 내, 자식아. 어? 유능아, 내가 너 공짜 상담해주는 게 몇 번째냐? 나랑 한 시간 상담하는 게 얼만지 아냐? 자식, 밥 사잖아. 술도 사고. 알았어, 봐. 야, 그 복분자인지 뭔지 그거 내가 주문할게. 오케이, 좋았어. 딱 그만큼만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니들은 원래 이제 친한 사람들이니까 다시 합치기도 쉬워. 무슨 계기가 있어야 돼.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응? 이 함께 협력할 일이 생겨야 돼. 그러려면 어떤 그 공동의 적이 필요하겠지. 응? 셋이 힘을 합쳐서 어떤 그 응? 역경을 이겨내는 그 상황을 만들어봐.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야, 나 딱 뭐 하나 떠올랐어. 고맙다. 어? 고마워. 응? 할 얘기가 뭐야? 중요한 건가? 아, 뭐 귀찮게 이런 데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런... 사랑해요. 뭐? 사랑한다고요, 강 실장님. 아, 저 리아야, 아, 미안한데 나는 여자친구도 있고. 상관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하는 거니까. 그저 제 마음을 알리고 싶었어요. 야, 너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전부 고백하고 와. 한 명 한 명 따로 만나서 진짜처럼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고백하고 나서 내가 낸 과제라고 하면 다들 알아들을 거야. 받아들여? 어, 선배님! 어, 리아야. 네. 너 잘했는데 한 가지 빼먹었잖아. 보고 계셨구나. 뭘 빼먹었는데요? 끝나고 과제였다고 말을 해야지. 너 사람들이 저대로 오해하게 놔둘 거야? 아, 그런가? 뭐 나중에 한꺼번에 말하죠 뭐. 일단은 고백부터 확인한 다음에. 왜 복잡하게 만드냐. 선녀 누나. 응? 심심하게 음료수만 마셔? 이거 어때? 봐봐. 뭐야? 야, 완전 고맙네. 얘가 아주 크게 되겠네. 같이 먹자. 당연하지. 그러려고 기다렸는데. 마음에 드네. 가자. 가자. 선배님도 아직도 고백까지 하시나? 역시. 어, 1대1!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여기서 절대로 새나가면 안 돼, 알았지? 아니, 뭐 그 문 잠근다고 말이 안 새나가고 그러나? 무슨 일인데, 요? 우리 회사 자칫하면 뺏기게 생겼어. 뭐? 아, 뭐, 뭐라고요? 아,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뭐 해봐. 왕 회장님이 자기 주식 전량을 정체불명의 회사에 매각하겠대. 왕 회장 지분이 넘어가는 순간에 경영권도 넘어가는 거야. 말도 안 돼! 아니, 뭐, 말도 안 돼요! 아니, 우리 회사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20%나 증가했잖아. 지금 우리 그 회사 규모를 확 키워야 될 입장인데 내가 지금 왕 회장님 만나볼게. 아, 그거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왕 회장님이 나랑만 얘기하겠대. 니들이 왕 회장한테 전화하거나 그런 순간에 내가 이야기를 흘린 것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왕 회장을 더 자극하는 모양새가 될 거라고. 아니, 이해할 수가 없네. 대체 이유가 뭐랍니까? 이유는 모르지. 하지만 딱 한 가지 해결책이 있긴 있어. 그게 뭐야? 한류스타 백용준이를 우리 회사에 전속계약 맺는 거야. 아이, 웃기고 앉아 있으시네요. 저기 백용준이 무슨 자기 회사가 있는데 우리 회사에 계약을 하려고 하겠어요? 왕 회장님 우리 완전히 갖고 놓으시는구만. 백용준이랑 계약이 말이 돼 이게? 자자자자 진정들 하고 아무리 힘들고 거친 역경이 와도 헤쳐나갈 방법이 있어. 생각해봐. 우리 회사 처음에 설립했을 때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어. 그렇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보다 힘든 일은 없었던 것 같아. 아니, 백용준이랑 계약을 어떻게, 말도 안 돼. 그지? 그래. 아, 이거 너무 센 걸로 생각했나. 뭐 어쨌거나 우리가 최소한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어? 어? 시도는. 마이사, 우리가 한 팀이 돼서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야, 안 그래? 그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이사, 앞으로 나한테 존댓말 하지 마. 알았지? 마이사 100%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알았어, 선배. 자, 그리고 세동이 너도 지난주에 있었던 그 지저분한 일들 싹 잊어버리고 앞으로 좀 더 당당하게, 어? 확실한 찬 태도로, 알았지? 알았어. 자, 다들 손 내밀어봐. 손? 그래. 어서. 자,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다. 눈을 감는다. 그리고 생각.